지금까지 우린 다른 사람들 편견 앞에서 떳떳했어. 널 내 호족에 올리진 못했어도 내 아버지란 믿음이 흔들린 적 없어. 넌 그렇지 않단 뜻이야?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 없었습니다. 저한테 베풀어진 사랑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난 차선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니다. 아버지,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있을 수 없어. 당장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네가 그만둬야 할 이유 아무것도 없다. 이건 꼭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것만 생각해. 아버지, 제가 얘기해 볼게요. 미안해. 모든 게 나 때문이야. 명주 이모하고 얘기했어. 이모 얘기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난 자유로워지고 싶다. 기대나 의미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버지 아들인 이상 형하고 난 자유롭지 못해. 조이랜드는 평생 우리 삶이 될 거야. 그걸 거부하겠다는 거야? 아, 그거야말로 불효 중에 불효 아니겠어? 형이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나도 그럴 거야. 나 혼자서는 감당 못하니까. 아, 비겁하게 나한테만 짐을 지워줄 거야? 아, 그건 형답지 않잖아. 형기야, 날 들어 아버지와 조이랜드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난 아버지야. 아무도 형한테 그런 선택 강요하지 않아. 형이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집과 조이랜드야. 절대로 약해지면 안 돼. 형 마음은 아버지하고 내가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나 때문에 아버지가 피해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아버지한테는 형이 필요해. 난 아직 부족하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 형이 없으면 안 돼. 내가 형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데. 형이 든든하게 버텨줘야 내가 힘이 생겨. 날 버릴 셈이야? 그런 말이 어딨어? 넌 내 동생인데. 형이 날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아. 난 형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 지금까지 부담줘서 미안해. 형이 함께 고민해준 덕분에 난 강해질 수 있었어. 지금서부터는 나 혼자 수습할게. 그러니까 사표 철회해. 약속하는 거지? 왜 대답이 없어? 아, 그럼 우리 동전 던지기로 결정할까? 내가 이기면은 형한테 본부장 승진 축하주 얻어 마시는 거고, 형이 이기면은 승진 축하주 내가 사주는 거고, 어때? 꼼짝없이 본부장으로 승진했네. 네 마음대로냐? 할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릴게. 아버님한테 혼났어?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 죄송할 뿐이야. 부모님은 자식한테 실망한 거 금방 잊어버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자기 마음이 편한 대로 해. 나중에 후회 없게 말이야. 언니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우리 엄마 생신이야. 이번 엄마 생신상은 내가 해드릴 생각이야.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신이니까 근사하게 해드리고 싶어. 혜성이가 결혼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우리 아버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나 봐. 거기에 대해선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난 우리 아버지 판단을 믿어. 혜란이 예전처럼 대해줄 수 있지? 늘 혜란 씨 걱정이구나. 유진아. 모르겠어. 난 혼란스러워. 혜란 씨한테 유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도련님하고 결혼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야. 현규가 원하는 일인데 이해해줄 수 없겠어? 현규한테 네가 가졌던 애정과 우정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
냉정하게 생각해봐. 현규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자신을 위해서 오를진 몰라도 전부를 위해선 아니야. 난 결국은 그게 모두를 위해서 옳은 결정이라고 믿어. 그래서 난 끝까지 현규 편이 돼줄 거야. 어떻게 오셨어요? 한 여사님 좀 뵈러 왔는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주전자 좀 올려놔줄래? 누구야? 안 나가니? 응, 밥 먹고 나가려고. 아이고. 집안만 보면 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아이고, 몇 살이? 23이야. 아, 그래?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예요, 사장어른? 형규 색식감이에요. 집안은 어때? 형규야, 나야. 야, 지금 우리 집에 주매쟁이가 와 있어. 할머니가 불렀나 봐. 형규야,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거니? 할머니도 알게 되신 거야? 아니요, 아직.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모님. 갑자기 왜 저러신다니? 저 할머니 저렇게 나오면 다 틀린 일 아니니? 나중에 얘기해요, 이모님. 사장어른이 사실 알면 어떻게 될까?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오재임, 이리 와서 의상 디자인 좀 봐. 응? 이따 오후에 회의하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야, 오재임, 이거 좀 봐. 좀 화려하지? 화려해서 나쁠 건 없어. 예, 강규재입니다. 본부장님, 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시은규 이모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자, 이따 본부장 회의 때 보고해. 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대체? 알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다음엔 제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남아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규가 회사 일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주셨으면 합니다. 민재야, 너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형규 기회를 뺏는 거 아니다. 내년쯤에 형규 해외 연수 보낼 생각이다. 그런 다음에 이벤트 팀장이나 전략 기획실